소개해드릴 인형은 세 가지인가 네 가지가 있어요. 정리하면서 하나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자, 첫 번째는 이 외국 인형 중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랜덤으로 나오는 건데 이게 알 모양처럼 큰 게 있고 빅 서프라이즈인가? 거기 이제 날개 색깔인가 뭐 무슨 뿔 색깔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하마가 너무 가지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하마를 뽑았던 애거든요. 골드색에다가 눈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반짝이 있어갖고 이렇게 워터로 돼 있어갖고 누르면 이런 식으로 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고 그 얘를 뺄 수도 있는데 제가 일부러 안 뺐어요. 귀여우니까. 그리고 이 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페어리 이제 시리즈라서 날개가 날 수 있는 아이였거든요. 이런 식으로 장난감인데 이거를 멜 수가 있어요. 이 가방처럼 끈처럼. 그래서 이게 특별한 아이로 제가 이렇게 준비했던 아이인데 이게 인형에서 풀려가지고 아닌가? 이게 그 알 모양 쥐에 붙어있던 애인데 이거 사람한테도 할 수 끈이 긴 걸 보니까 사람한테도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기들 쓰라고. 근데 이거는 이제 애기한테 안 쓰고 이제 인형한테 써준 거고요. 해가지고 연습을 했는데 묶어놓은 게 제가 있네요. 이미 보니까 인형용으로 원래 이게 골든 나비 날개인데 퀄리티 좀 더 더하려고 페어리 달아줬거든요. 날개. 그래서 얘는 어디다 두냐. 얘도 처박아 줄 거다. 구석탱이 외국 인형 좋아. 너도 여기 있어. 얘 구석탱이에 넣으면 되겠다. 날개가 좀 걸리긴 해. 너 여기 있어. 나방 마냥. 근데 하마도 되게 귀여워요. 그리고 하나 더 소개시켜드린 거는 따돈 인형인데 대형이거든요. 외국에서 가져온 아이고 내가 원래 장미꽃에 들고 있었는데 제가 뜯어버렸어요. 왜? 다른 인형에도 활용을 하려고 이렇게 손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묶여있었고 여기 장미꽃에 들고 있는 그런 인형이었는데 제가 아예 빼버렸고요. 다음에 활용하려고 이렇게 좀 밋밋한 인형이 돼버렸지만 따뚠 얼굴의 대형 따뚠 인형이에요. 되게 귀엽죠? 이제 보니까 여기 박음새 제대로 돼있네. 귀엽다. 여긴 제대로 안 돼있나? 아 이게 제대로 안 돼있는 건가? 일단 물론 스타일이 좀 다른 걸 수도 있고 억울한 모양의 졸린 눈 특징. 이 아이도 대형이기 때문에 구석탱이에 처박으면 엄청 크다. 어디다 넣어주냐? 구석에 좀 넣어줘야겠다. 인형이 제일 많은데 떨어졌어. 작은 인형이 떨어져서 좀 올려주고 이렇게 올려주고 크롬이 떨어져서 올려주고 요 아이도 구석탱이에 박아줍니다. 쳐박아줄까? 아 저 떨어져. 구석탱이에 쳐박아줄게요. 이렇게 대형 인형 그리고 작은 인형 떨어진 거는 위에다 올려주고 됐어요. 짜라잔. 이렇게 보여서 따뚠 인형까지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제호인격 옛날에 지금도 가끔 하는데 모바일 게임 이소카 제 최애거든요. 최애라고 하기 좀 그렇고 입덕을 했다 해야 되나? 처음에 제호인격 하면서 처음 깔았을 때 진짜 재미가 없게 했고 잘 하는 것도 몰라갖고 잘 막 렉 걸려갖고 폰이 안 좋아서 핸드폰이 안 좋아서 못했다가 핸드폰 바꾸면서 생각이 오랜만에 나고 깔았더니 한 나온 지 엄청 오래됐을 때 제가 뒤늦게 깔아가지고 이벤트 참여를 좀 오래 했고 지금 한 시즌도 됐는데 날린 돈도 거기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게임 중독자 마냥. 근데 지금은 돈 안 쓰려고 하고 웬만하면 스킨도 안 지르려고 하고요. 그때 거기서 이제 낙관사를 제일 처음 했었는데 그 인형 덕질을 하려고 제가 샀던 인형이에요. 근데 바지가 벗겨주는 이름은 이숙칼이고 머리는 이렇게 원래 묶여있던 아이고 이렇게 좀 지저분해졌는데 닦아줘야 될 것 같고요. 잠옷차림인데 이제 바디가 인형바디 사실 이게 정상적인 바디는 아니어서 싸구려가 아닌 뭐 비싼 인형인데도 그런 막 바지가 쉽게 묶여지거나 고정이 잘 안되고 이제 좀 입히기가 어디 입히기가 되게 힘든 인형이에요. 몸이 요만해. 되게 작은데 얼굴이 이따지만 해가지고 귀엽긴 한데 사실 이게 조금 애매한 그런 인형이거든요. 여기 옆머리 자꾸 삐져나오고 근데 뒤에는 묶어놨어. 근데 단추는 특유의 되게 귀엽고 깜찍한 인형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넣었던
인형 중에 또 뭐 있었냐? 이거 뭐 아이스크림 어떤 그 회사에서 처바에서 갖고 온 거고, 얘는 여기다 이렇게 눕혀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인형들 위에 이렇게 올려놓기에는 사람 인형, 유일하게 사람 인형이야. 사실 다 동물들이고 막 이런데. 그리고 얘도 방에서 갖고 온 어피치 인형인데 사실 이게 정품인지 아닌지 또 모르겠거든요. 그렇게 개구락지가, 원래 개구락지가 이쪽에 달려있는데 제가 뽑아서 뜯어냈어요. 왜냐? 장식으로도 쓰려고. 장식으로 쓰려고 또 뽑아놨다. 근데 원래는 이렇게 개 작은 개구리가 있었다. 또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서 인형 리뷰 3개는 다 가져왔고요. 아, 여기도 이제 보시면은 요 푸르미 인형이 벚꽃 모양처럼 약간 분홍분홍 빛나는 이렇게 반짝거리는 리본도 있고, 귀가 이렇게 크잖아요. 좀 벚꽃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 벚꽃 색깔? 푸르미 인형. 얘도 방에서 갖고 왔는데 처박혀 있던 거 갖고 온 거라 가느다 구름이 넘어져 있죠? 저 뒤에 인형 하나 더 채워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시나무를 채우지 않을까 싶어요. 귀엽죠? 제 인형 장식장이 너무 꽉 찼어요. 아, 그리고 방에서 해프킨라도 가져왔는데 제가 어디다 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여기 있다. 제가 처박아 놨어요. 조명을 좀 꺼볼까요? 인형들이 너무 많으니까 좀 그런가? 분위기 조금 무섭지 않나요? 특히 이렇게 생긴 애들은 되게 귀여운데 인형을 갖다 팔 수 있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발음이다. 어마어마한 솔직히 양이잖아요. 그리고 저 보면 뒤에 하얀색 저거 있죠? 해외로 갖고 있는 인형 전에 소개시켜줬던 거. 이거 잘 보니까 시나무로 닮지 않았어요? 표절각? 표절 의심각? 아, 근데 이게 그렇게 얘기하면 좀 안 되나? 그래도 아이디어가 있으셔갖고 만드신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아이스크림 포스터 같이 막 이빨 이렇게 나와있고, 4개 귀엽고, 이런 외국 인형 제가 좋아해가지고, 디자인을 함부로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애들 있잖아요. 코카 같은 애들은 되게 옛날 인형 느낌 나고, 루피는 말할 것도 없지. 너무 귀엽잖아. 요즘엔 루피 채널도 만들어졌지 않았어요? 그쵸? 그 춘식이도 있는데, 얘도 이제 치킨에 든 춘식인가? 원래 그런 고양이 인형이거든요. 이렇게 빼면은. 근데 제가 치킨도 뽑아서 뜯어냈어요. 뽑아내기보다는 좀 잘라서 뜯어냈어. 왜냐면 그것도 나중에 소품으로 써보려고. 근데 그래놓고 방 처박아두고 안 쓰고 있죠. 어디 있는지 알면서도 안 쓰고 있죠. 그리고 요 이제 서마이는 이 여기 박혀있는 요 뒤에 있는 요 이 외국 인형 시리즈란 거 이 비슷한 회사에서 만든 걸로 알아요. 제가 시리즈별 따로 있어요. 뭐 페어리, 그 다음에 뭐 아이스크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3개를 제가 갖고 와서 유니콘, 하마, 그 다음에 강아지로 기억을 하는데 밑에 있는 건 아마 유니콘인 거 같고 뿔이 나 있으니까 위에가 이 강아지예요. 귀엽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리즈랍니다. 쉐이크 만들기인가? 뭐 그거랑 같이 들어가 있던 시리즈가 제일 재밌었어요. 솔직히 제 애미로 따지면 이름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근데 이것도 사실 뭔가 더 있던 것 같은데 그 관 같은 경우는 종이로 돼서 갖고서 안 갖고 왔고 뭐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안데라도 있었나? 근데 안데가 있었어도 제가 이거를 어디다 더 처박았는지 아니면 안 쓰는 건지 별로 안 예뻐서 안 썼겠죠 뭐 라고 별로 신경 안 쓰려고요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풀세트를 산 거라서 좀 더 귀엽고 예쁠 텐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얼른 나중에 좀 지워줄게요. 네, 안녕 여러분. 제가 소개를 다 해드렸습니다. 초점이 나갔네. 저 거울컵 개구리 인형 벗겨보고 싶지 않나요? 벗긴다고 하니까 좀 발음이 그러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 띠리링.